조계종 총원장 진우스님이 군승 안거 포살이 진행되는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찾아 특별 법문을 하고 현역 군승들과 함께 108배를 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군이 교육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총동문회 스님들이 특별한 법석을 열고 한국불교 중흥과 동문화합을 발언했습니다. 2024 전국불교합창제가 빛고울 광주에서 열려 찬불가와 국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젊은 층의 큰 인기를 끄는 MBTI와 비슷한 유형의 미래 세대 포교를 위한 차별화된 성격 유형 테스트 방식을 개발해 눈길을 끕니다. 4.10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 수영구의 후보 면면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군승 안거 포살이 진행 중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찾아 특별 법문을 펼쳤습니다. 육해 공군 현역 군승들은 진우 스님과 108배를 함께하며 전법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기 2568년 상반기 군승 안거와 포살법회가 진행 중인 계룡대 홍제사를 찾았습니다. 121명의 현역 군승과 민간 성직자 비구니 스님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장병들에게 선명상을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아착하는 법을 제시하면서 불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제대로 전해 부처님 가르침을 스스로 체득하고 감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께나 행주자와 오목동정 항상 마음이 평안하시고 마음이 평안한 데서 전법도 잘 되거든요. 그것을 나의 평안한 마음을 장병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법해 주셔서 모든 중생, 모든 장병들이 다 출가자가 되든지 성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강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육해공군 불자군 장승들과 함께 부처님전에 108배를 올린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손성락 공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각군 장승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과 사서실장 진경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스님,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스님, 선임군승 등이 함께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군대도 훈련할 때는 실전처럼 열심히 하고 실전에는 마음을 비운다면 연습한 내용이 실력으로 나오게 된다라며 그때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덕담했습니다. 박원수 육군참모총장도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도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임했기에 조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좋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거 성대들께서 전투들과 똑같이 무념무상으로 그 전투임을 이수진 장군 함께 해주셔서 전라도를 지켰고 또 조선 한반도를 지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여기 어떤 군인들에게도 참 가슴에 와닿는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참석 군승들은 총무원장 스님 특강을 들은 뒤 수덕사로 이동해 참배하고 주지 도신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과 군승회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육해공군 수장인 참모총장들과 함께 이렇게 접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군승 안거에 이렇게 전 군승 대중이 모였을 때 직접 오셔서 이렇게 특별 법문까지 해주셔서 저희 군승은 정말 사기가 진작이 되고 군포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군종 법사들에게는 총무원장 스님의 귀한 법문에 더욱더 힘을 내서 군포교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군종교구는 지난 27일부터 2박 3일간 육해공군 현역 군승들을 대상으로 소속감을 강화하고 신심을 다지는 등 군승 안구와 포사를 진행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총동문회의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화엄사 주재의 덕문 스님을 법사로 한국불교 중흥과 동문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 명상은 부처님 법을 대중에 설득력 있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화된 전법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비구니 승가교육의 산실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총동문회 스님들이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회 연수. 운문사 승가대학 개교 50여 년 만에 처음 마련된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3기부터 60기까지 300여 명의 운문사 동문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연수의 장에서 실천 가능한 좋은 의견들이 모여서 60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운문사 승가대학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래도록 계승되고 모든 승가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들은 한국 비구니계의 사표로 불리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후배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 중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의 역사도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었습니다. 운문인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각계 각처에서 정법과 수행, 가람수호, 사회복지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한국 불교 비구니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입재식 법문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사회는 정신적 의지처가 절실하다며 이들의 괴로운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면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제는 전법 포교도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전법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정서를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게 전법 포교를 해야 한다며 선명상을 통해 대중들이 불교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의 사고와 젊은이들의 어떤 정서에 맞게 거기에 각색해서 부처님법을 그 눈높이에 맞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이 명상을 그러면 조금만 내용을 충실하고 각색해가지고 얹어버리면 명상하러 들어와서 불교를 만나겠다. 특강에 나선 제19교구본사 화엄사 교구장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은 명성 스님이 강조한 모든 일에 진실하라는 즉사이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국 불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덕문 스님은 세상과 교류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가 우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성찰을 가져올 수 있는 해안을 갖고 불교계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단에 있는 모든 조직과 인적 자원을 총화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우리가 명견만리 중지동천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의 뜻을 모은다면 우리가 종단의 발전과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비구니 스님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종단이 추진하는 종책 사업을 이해하고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화두로 삼아 각자의 수행처에서 전법 포교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의 발전을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국내 사찰과 불교단체 합창단의 대축제인 2024 전국불교합창제가 빛골 광주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연을 넘어 축제 형식으로 치러진 이번 합창제에서는 찬불가와 국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합창제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각 지역 불교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한 무대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화음이 되는 합창. 지역은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퍼져나갑니다.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 전법을 전하는 불교 합창인의 대축제 2024 전국 불교 합창제가 예양의 도시 광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호남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BBS 불교방송 이사장이자 지리산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은 스님,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불자와 시민 등이 감동의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불교합창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일환으로서 보면 화두의 하나고요. 왜냐하면 불교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 합창 또한 그런 선명상의 일환으로서의 최고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 합창이 소위 선명상에 있어서도 큰 그런 정법에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멋진 합창제를 우리 광주에서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 좋다. 우리 시민들 150만 시민들이 너무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멋진 합창제의 공연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 불교 합창제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경상과 전라, 강원, 충청과 제주도 등 전국 10개 지역의 불교 합창단이 참가해 우위를 다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 광주 전남 합창단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호남 불교 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차, 보컬그룹 포레스텔라와 상월 청년합창단, 대만과 중국, 프랑스 대회에서 우승한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축하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전국 지회 합창 단원들은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은 개송의 곡을 붙인 수미산이 사바 세계로구나를 함께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빛골 광주에서 음성 공양으로 부름을 전파한 전국의 불교 합창 단원들 부처님의 거룩한 법음을 따라 합창으로 하나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서울 송파구 불광사가 승려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안과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송파구 불광사 주지 동명스님과 하늘안과의원 이창건 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승려복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승려복지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스님은 연세 드신 스님들이 편안한 의료 서비스와 진료비 감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안과나 이런 데는 외부 병원하고 협진을 하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하늘안과 이제 병원에서 우리 승려복지하고 이렇게 MOU를 이제 그 체결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MBTI가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미래 세대 포교를 위한 차별화된 성격 유형 테스트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9가지 성격 유형을 부처님 제자로 설정하고 맞춤형 수행 방법도 제시해 자아 성장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애니어그램 기반 성격 유형 안내서와 인터넷 사이트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개발했습니다. 45개 문항을 체크하면 모두 9가지 성격 유형을 만날 수 있는데 각 유형별 부처님 10대 제자를 설정하고 어울리는 직업과 신행, 니까야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9가지 유형을 전체적으로 쭉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이분들이 성장을 해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내 인생에서 방향을 정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있어서 법도항에서 마지막으로 참선을 하면서 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책자가 정리되고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은 머리와 가슴 배로 인체의 중심 기능을 구분하는데 배형은 걷기 명상, 가슴형은 자비 명상, 머리형은 호흡 명상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요즘 MZ세대에게 인기 높은 MBTI가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애니어그램은 자아 성장과 타인과의 관계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위 또 다른 상대를 위해서도 어떤 이심전심이나 어떤 역지사지 어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항상 내 아바타가 그때 상황에 변화될 수 있지만 본연의 모습은 다시 돌아온다는 공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교원이 뉴미디어를 통한 미래 세대 포교를 위해 마인드 코칭 연구소와의 협업으로 개발한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은 초창기 MBTI 기반 개발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본래 청소년들의 인성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애니어그램이 MBTI보다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포교원장 선업스님의 깊은 이해가 애니어그램 기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장 지향하고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툴이라는 생각에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불교 포교원에서 제가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간단한 문항 검사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이 MZ세대의 마음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첫 발을 이제 막 내디뎠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청년참모 1호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산 수영에서 범여권 후보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18개 지역구에서 모두 승리를 노리는 국민의힘. 지난 20대 총선에서 5석을 확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중진 다선 의원들이 맞붙는 낙동강 벨트에서의 혈투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등 부산 지역 재선 의원 3명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견제를 뚫고 3선 중진 의원 타이틀을 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낙동강 벨트를 제외하고도 부산 지역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 수영은 국민의힘이 분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영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장해찬 후보에 맞서 전투력을 가진 유동철 동의대 교수를 전략 공천하면서 예열을 마쳤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자 구도는 국민의힘의 공천의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공천 실패의 결과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국민분들이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해찬 후보가 빠져나간 자리에 고민 끝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정현욱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 이후 당내 세력 규합 등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여권 후보의 저력을 발휘해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의 최소한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시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국정을 한번 해보고 평가받는 그게 진정한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들과의 범여권 단위라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슈메이커인 무소속 장해찬 후보는 가시밭길을 뚫고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스피커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결국 범여권 단일화의 문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견제할 카드는 자신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뒤가 없다는 사직생의 각오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다면 절대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원하는 모든 조건대로 단일화 경선에 응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민주공원과 유엔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유일한 천연고찰 태고종 용궁사가 지난 23일 영종도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합창단 창단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교육원장 재홍 스님, 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배준영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용궁사 해조음 합창단 창단을 축하했습니다. 해조음 합창단은 부처님의 부름을 전하고 어둡고 소외된 곳에 음성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창단한 저희 용궁사의 음악단입니다. 음성 공양이 이 세상에 메아리가 쳐서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더욱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박수를 기대합니다. 해조음이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하여 크고 우렁차게 한결같이 설법하시는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님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의 항연으로 세상은 온갖 씨름을 거두어 드리고 신금을 울리는 행복의 법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